예, 안녕하십니까. 4조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윤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PC 기반 제어 관련해서 선방용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타 시스템입니다. 조타 시스템은 전기 유압 복합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으로서 선교에서 타륜을 움직이면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엔진 룸으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엔진 룸에서 설치된 유압 시스템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유압으로 탈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예, 조타 시스템 개통도를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타기 종류입니다. 조타기 종류는 램 형식과 로터리 베인 타입이 있습니다. 램 형식은 거의 모든 선박에 설치되며 2램과 4램으로 구분됩니다. 로터리 베인 형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터리 베인 형식은 압력이 반작용으로 로더와 러더 스톡이 연결된 베인을 밀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타하는 방식으로 램 형식보다 더 작은 공간, 그리고 더 저렴한 설치 비용, 더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합성 고무로 되어 있는 철 고무 복합 유밀 스트랩이 대형 선박용 조타기기 압력을 버티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결함이 생기면 조타를 할수 없으며 전문가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램 형식입니다. 램 형식은 토크 요구량에 따라서 왼쪽의 2램 형식과 4램 형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4램에서 평상시 두 개의 펌프로만 동작하다가 더 높은 반응성이 필요로 할시네 개의 펌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4램에서 두 개의 모터가 고장 났을 시 나머지 두 개로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간단히 2램 형식의 외관과 개통도를 보시겠습니다. 2램 형식의 외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램 형식의 개통도를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습니다. 4램 형식의 외관과 개통도를 보시겠습니다. 4램 형식의 외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4램 형식의 개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타기 작동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무역로입니다. 예, 무역로는 파도, 조류, 바람의 영향 및 선박의 특성으로 인해서 침로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럽 항로의 경우 로테르담에서 부산까지 약 44일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토파일럿의 목적과 효과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 조타 부하 삭감, 2. 침로 고정 및 침로 유지, 3. 연료 절약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오토파일럿의 시스템 구성 요소는 크게 윈드 센서와 자이로 컴패스, DGPS, VDR, ECDIS, 레이더, 에코 사운더 등이 있고, 그리고 스피드 로그, 스티어링 스테이션, 피드백 유닛이 있습니다. 우선 윈드 센서부터 보겠습니다. 윈드 센서는 바람의 방향과 속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풍속을 재는 컵과 풍향을 가리키는 베인으로 구성됩니다. 초음파식 풍향 풍속계는 초음파 송수신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곳이 없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한 풍속에 따라서 초음파 송수신간 시간차를 계산하여 풍속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VDR입니다. VDR은 보야지 데이터 레코더의 줄임말로 SOLAS에 의해서 모든 선박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었으면서 선박에 설치되어진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디지털화, 압축, 저장하여 실루에 설치하게 되고 해상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를 들면 화재, 폭발, 충돌, 침몰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DR의 주 용도는 사고 조사에 이용되며 운용 효율 감시, 악천후 데미지 해석에 이용됩니다. SVDR, Simplified VDR은 VDR의 간략화 버전으로 기초적인 선박 데이터 기록에 이용됩니다. 다음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좌측의 S밴드와 우측의 X밴드가 있는데, S밴드는 2에서 4GHz의 주파수를 가지며 장거리 기상 레이더에 사용되고, X밴드는 8에서 12GHz의 주파수를 나타내고 선박 항법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DGPS입니다. DGPS는 GPS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며, GPS에서 발생한 오차를 보정한 후 보정값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GPS 오차는 대략적으로 30m 내외이며 DGPS 오차는 1m 내외입니다. 다음은 자이로 컴패스입니다. 자이로 컴패스는 자기장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자기 나침반으로 고속회전 디스크, 지구 중력 자전, 기초적 물리 법칙과 반작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차 운동, 그러니까 수평 세차 운동과 재진 세차 운동으로 진북을 가리킵니다.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속도, 위도, 항로의 급격한 변화는 정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속선은 고속선용 자이로 컴퍼스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에코 사운더입니다. 에코 사운더는 일종의 소나 시스템 아래 깊이를 알기 위하여 사용되며, 공식은 깊이는 이동시간 곱하기 수중에서 음파속도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은 스피드 로그입니다. 스피드 로그는 초음파의 도플러 효과에 기반한 속도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CDIS입니다. ECDIS는 Electr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디지털 형식으로 해도를 시연하며 지형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GIS가 탑재되어서 지형정보를 저장, 해석, 시연을 합니다. 레이더, 에코 사운더,
자이로 컴패스, 윈드 센서, 스피드 로그, AIS가 필요로 합니다. 스티어링 스탠드입니다. 스티어링 스탠드는 스티어링 기어와 연결되며 선박의 조터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유닛이 있습니다. 피드백 유닛은 조타기 틸러에 설치되며 타의 움직임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며 오토파일럿 컴퓨터의 피드백 및 러더 앵글 인디케이터에도 나타냅니다. 예, 이상입니다.